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프리투먼입니다. 자, 얘는 밀크샤벳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근데, 아, 이쁘게 생긴 애가, 자, 물을 빵빵하게 먹여놨더니, 제가 캠핑동에 물을 좀 먹였거든요. 우리 애기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얼굴이 확 펴졌더라고요. 제가 심으려고 맨 한쪽에다 빼놓고 막 그런 애들 캠핑동 가면은 막 그런 애들이 천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다 꺼내놓고 또 앞전에서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얘는 또 거기에 또 에휴 올여름 같이 덥고 할 적에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얘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얘 살짝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제가 못 봤어요. 백봉하고, 백봉하고 큰 백봉 사이에, 그 사이에다 이렇게 풀분을 채로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그늘이 져갖고 큰 화분에 가려져서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못 먹고 쪼글쪼글 있었는데 제가 물을 좀 먹여놨더니 이렇게 활착을 잘해갖고, 활착을 잘한 게 아니라 물 반응을 잘했죠. 아, 오늘 말도 왜 이렇게 헛나오는 거야. 아,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왜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게요. 요즘은 진짜 저녁에 막 그 오만 잡새인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왜 이런저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생각 안 해도 되는 일, 막 그런 생각을 왜 나이가 먹나 막. 죄송해요. 우리 뿌띠 언니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언니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저게 자가 요즘 왜 저러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어쩔 때는 막 일을 너무 하면서도 아 요거는 하여 좀 이따가 뜨겠습니다. 얘는 좀 심어주고 뿌리 쪽은 너무 좋은데 혹시 분리가 일어날까 봐서 겁이 나서요. 지금 요거를 못 잡아 빼겠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자, 그리고, 그게 가을 타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 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 얘야, 여기다 심어주려고 있었구나. 이 아이는 12.5cm, 요게 민공방문 아니지. 디공방문. 아유, 제가 하도 화분, 판매하던 아이들. 자, 요거는, 자, 줄무늬 바지로 해서 제가 판매를 했었던 아이죠. 자, 여기다가 요거 깔막 넣어서요. 이제 요즘은 이제 수포를 좀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수포를 좀 넣으면서 분갈을 하세요. 수포는 나중에 우리 애기들한테, 그게 좋아요. 이제 추워지면 또, 물도 많이 팍팍 못 주잖아요. 그럴 때 참 좋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다가 아이한테 수분 보충을 해줘요. 그리고 여름에도 물 많이 안 주는 계절에도요, 이 봄 분갈이 할 적에, 가을 분갈이나 봄 분갈이 할 적에, 이, 수포를 놓고 분갈이 하시면은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한번 그 휴가토를 태웠기 때문에, 난석이죠, 난석. 그, 태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살균 효과도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수포는 이제 문자로 문의하시면 되세요. 한 봉에 그냥 규격본트에요. 9리터인가 제가 그 10리터짜리인가 모르겠어요. 판매한 지가도 오래돼갖고 예 근데 이제 2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꽤 오래 써요. 이거 너무 굵다 싶으면 조금 잘잘하게 뽀개서 잘라서 쓰시면 되세요. 뽀개서란다. 아 말을 참 이쁘게 못하지요. 자 이렇게 오 그래 이렇게 그냥 눈대중이에요. 그냥 저는요 얘를 12cm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확 물 먹고 폈을 때 자 물을 먹고 펴졌을 때는 이 얼굴이고요. 자 얘가 이제 물을 없어갖고 물고팔 때는 아마도 이 화분 테두리 라인이 싹 보이면서 얼굴이 되게 쪼맨해질 거예요. 근데 물을 먹었을 때 딱 펴졌을 때 이 얼굴에 요런 사이즈가 되면은 이 전에 풀일감이 있으면서 여기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 여기다 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여기다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화분이 나와 있었고요. 자 올 여름에는요. 자 다육이 자 누구든 간에 글쎄요.
하나도 안 죽었어. 나는 뭐 그런 거는 거짓말일 거예요. 진짜로. 안 죽기는 왜 안 죽겠어요. 자, 안 아프기는 왜 안 아팠겠어요. 올여름처럼 그렇게 더웠는데 다육이는 진짜 힘들어요. 이 더운 계절에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이 많은가 봐요. 아, 다육이를 앞으로 계속 이거 이 가능성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날씨 여름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름을 한번 나고 나면은 이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여름 한번 지나고 나면은 이 다육이 장사하신 분들은 진이 다 빠지 진짜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열심히 파는데도 이게 자 생물 장사잖아요. 마치 야채나 막 그런 아이들처럼 이게 마냥 진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계속 살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잘 커주는 몇 년 뭐 4, 5년씩 뭐 7년씩 잘 커주는 아이도 있고 그 반면에 근데 날씨가 올여름엔 너무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분명히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올여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 분명히 뭘 열심히 했는데 이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성과가 별로 소득이라는 거 있죠. 그게 별로더라고요. 왜냐면 요거하고 저거하고 막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들이 참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군.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더 잘 아셔. 제가 그러면서 맞아요. 진짜 이 분갈이를 해야 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손에 안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여기 앉아있으면 편하긴 해요. 제가 한번 영상 찍을 때 그 소리 했을 거예요. 아, 나 하루 종일 이거 신고만 있을 했으면 좋겠어. 누가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네, 뭐 판매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 농장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다육이만 신고 다육이랑 얘랑만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쁜 거 신고 예쁜 화분 데려다가 막 신고 그냥 그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얘는 영상 보면서 힐링하려더니 기운 빠진 소리 하고 있네 그러실 거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편하다 그러면서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부쩍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올여름이 그렇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예쁘다 밀크샤벳입니다. 얘도 아주 그냥 핑크하다 못해 붉게 색감이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요? 자 그러면서 핑크핑크함이 아주 그냥 제가 수련군생이나 실루엣이나 이런 애들 참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서로요 색감이 들어올 때 살짝 달라요. 얘는 약간 수련군생처럼 색감이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밀크샤벳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사악한 아이였었죠. 자 그나마 조금 편해졌어요. 자 그리고 또 요거는 D공방분이 또 비나분이 나온 게 있는데 요 아이는 뭐 심어줄까 하다가 자 10cm입니다. 이게 10cm인데 여기다가는 제가 올여름에 또 그 뭐라 그럴까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이 샤를로즈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샤를로즈를 좀 얘도 물론 키핑장에서 이게 나 좀 봐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있는 애들을 좀 데려와 봤어요. 좀 분갈이 좀 해줘야지 하고 진지게 그냥 시집이나 갔으면은 진지게 데려다가 좀 팔기라도 했으면 왜 지고 있어갖고 이렇게 애들 하염만 지게 만들고 그죠?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있었어요. 죽지도 않고 너무 기특해요. 착하더라고요. 물 한번 저번에 줬지니만은 이렇게 예쁘게 지금 매장에 막 심어 뽑아서 균처리 좀 해주고 심어줘야 되는 애들도 참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냥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냥 분갈이 하는 거에 굉장히 바쁘네요.
그리고 좀 이제 빈자리도 좀 채워줘야 되고 막 그래요. 많이 또 비나분이 많이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다 사람만 있진 않겠죠. 자, 아, 예쁘다. 샤를루는 아, 여기다 크겠다. 여기다 심어주려 했는데 크겠네요. 자, 큽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만 하보니 좀 커도 좀 크다 소리를 잘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요것도 괜찮은데, 요게 이번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죠 지금. 자, 요거 9cm, 8.5에서 9cm 나올 거예요. 요건 좀 사이즈가 좀 크다. 어유, 7cm. 요거는 뭘또 심었다가 뽑았는지 얘도 뽑혀갖고 있더라고요. 비나분이 이렇게 나와갖고 비나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채워주려고 제가. 자, 여기다가는 샤를루즈 심어서, 집에 좀 갖다 놔볼까, 얘도? 베란다에? 아, 베란다 거리대가, 자, 올여름엔 저는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는 한개 실패했습니다. 나우이? 네, 나우이. 나우이가 새까맣게 가버렸어요. 네, 비를 쫄딱. 그게 여름에 초입에 접어들면서 걔가 습도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쫄딱 비를 맞춰, 지금 맞춘 게 아니라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때요. 여름,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쯤 나우이가 조금 어렸거든요. 그때 해외 비를 맞춰갖고요. 그냥 새까맣게 앉아버렸어요. 그 분갑 나는 아이들은요, 약간의 이 생장점 있는데 물을 맞거나 그러면은요, 그 까맣게, 생장점부터 새까매져요. 약간, 습도 때문에 그래요. 어머, 이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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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어머. 딱 맞네. 아까 제가 9cm 포트인가 10cm 포트에서 꺼냈죠? 이렇게. 샤를로즈도 한때는 22년도? 22년도에는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아이고요. 굉장히,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이제 시집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갖고 있질 않죠. 없어요. 얘도 없을 거예요. 시집 오셔서 구매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나방 판매하면서 판매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또 하나 또 품어서 키워봐야지 하고. 얘도 제가 색감을 가봤는데요. 얘도 끝까지 가봤는데, 색감 진짜 예쁩니다. 아주 빨갛다 못해 그 샤니처럼 색깔이 빨갛게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주황주황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색감이 들어와요. 예쁜 아이입니다. 근데 정말 절정에 이뤘을 때는 새빨간데 환장하게 예쁩니다. 새빨갈 때 미치도록 예쁜데요. 요건 제가 베란다에 좀 갖다 놔볼까 합니다. 베란다에서 색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목대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어리진 않으니까 색감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요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자꾸 또 베란다에서는 제가, 저는 한 12월까지는 놔두거든요. 거리대는.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자, 올해는 진짜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우리 제가 예쁜 우리 머레코한테, 우리 머루달의 코코한테 제 앞베란다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앞에 놀 데가 없어서, 제가 얘들은 이제 12월 달에는 데리고 나와야 되긴 하는데, 키핑장으로. 아유, 예쁘다. 자, 그때까지는, 12월 달까지는 좀잘 거리대에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얘도 샤를로즈도 이 생장점 있는 데서 물 잘못 맞으면은 잘 무너지기 때문에요. 까맣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물이 꽉 차서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무불로 이런 거 갖고 있는 걸로, 물이나 약 주고 나서, 약을 주셨을 때는 바로 털어버리면 안 되고요. 약을 주시고 나서는, 자, 오늘 저녁에 줬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때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 일단은 약은 입장에 골고루 다 스미도록, 목대 밑에 잘 스미도록 조금 두셨다가 약을 털어주시고, 물을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바로 털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요 아이들, 샤를로즈하고, 밀크샤벳입니다. 밀크샤벳, 외두 사이즈가 굉장히 비쌌을 때가 있었죠? 자, 요 아이, 자, 오늘, 키핑장에서, 자, 여름 내잘 살아있길래 데려와서, 자, 뽑아놨던 화분, 저도 이제 중고 화분, 자, 화분이 막, 수북히 쌓였어요. 자, 심어줘야 되는 애들이. 그래갖고 저도 그 화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화분은, 분명히 저는 세트 많이들 심어줬는데, 화분은 분명히 짝짝이 화분을 많이 심을 겁니다. 저도 이제 비화분 채워서 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새로운 화분, 신상 소개할 때는 또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기도 할 건데요. 일단은 비화분도 좀 채워줘야 되겠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